나오는 거야?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오고 있어요?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지금 촬영이 종료가 돼가지고요. 예, 예, 예. 저희 찍은 사진 볼게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냥 넘겨드리고요. 이제 그냥 호구매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네, 아,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는 지금 GQ 코리아 10월호 커버 찍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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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찍고 있고요. 네. 봐봐요, 지금.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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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유, 아유, 영감 성량이네. 대단합니다. 아유, 그냥 너무 귀엽다. 태민이 한번 보여주면. 아유, 또 뭐죠? 너 아담스 태민이 같아. 아담스 태민이. 태민이 보이지 않는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네. 아, 귀여워. 어우, 지읒자가 아주 네. 인상적인 키싱. 오늘은 좀 되게 편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다고요? 나 라이브로 아니에요. 오늘 되게 갇혀 입었는데. 네. 지금까지 네. 찍은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네.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셔서 제 목주름 네. 좀 지워주세요. 한 장씩 고르는 건가요? 누구죠? 목주름이 누구죠? 목주름 태민이래. 한 사람당 한 장씩 사진을 고를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후보 보여드려야죠. 네. 그래서 최종 다섯 컷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후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키고는 이게 좋다. 화목한 샤이니의 분위기가 좀. 하핫. 하시야? 쭉쭉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 쭉쭉. 갑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멈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 위주로 고르는 거겠죠? 글쎄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요? 쭉쭉쭉쭉쭉쭉. 그냥 쭉 넘겨주세요. 왜 그러죠? 그냥 쭉 넘겨주세요. 아 포지션이 이 포지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쭉 넘겨주세요. 한 장 나왔기 때문에 키군이 한 장 골라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에서 그거를 네.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우리 서서 찍은 것 중에 이렇게 뒤 부른 걸로 찍었으니까. 아 이렇게나 사진을 많이 찍어요. 어디 한번 골라들 보셔. 몇 장이나 찍죠? 한번 이렇게 보통 아, 와 벌써 찍어. 저 이거 누구죠? 종현이 형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아니 네, 너무 이상해. 다 살 수 있는 사진을 골라. 그렇죠. 아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나온 걸 먼저 보아야 되는군요. 역시 정말 괜찮은데? 서로가 서로를 오 그래요. 네 민호 군 민호 씨는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키군이 약간 아니 괜찮아요. 재채기하기 직전에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의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재채기 하고 싶구나. 또 뭐가 있죠?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좀 다 괜찮게 나왔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사진 업데이트 사용 가능하다고 뜨셨네요. 아 그렇네요. 저거 보여주세요. 아유 좋네요. 아, 종현이 형의 눈주름이 여기만 잘라야겠다. 여기 왜 눈이 굉장히 이렇게라도 나오면 모델을 써야 되잖아요. 윙크한 거 아닌가요? 이진기 씨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이야. 근데 저 아크마다 누구죠? 그치. 종현이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하면 예쁘다. 왜 여기? 표정이 지금. 그럼 네가 골라. 저 지호지. 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안 되죠. 저희 매니저 형이 나왔어요. 이것도 잘 나왔네요. 이거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그림자가 떨어져가지고. 이건 어때요? 전문적인 판단. 별론가요? 이게 다섯 명이서 다 잘 나온 사진을 고르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네. 쉽진 않죠. 아니, 태민 군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네요. 색감에서.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철저해요. 이거 괜찮다, 이거. 문희 형이 진짜 커버로 해야 돼. 문희 형 아주. 허리가 올랐다. 우리가 곤네 고다. 이거 좋다. 저는 이걸 근데 오늘 감았어. 오늘 귀여운데. 입술 그래요? 저는 그냥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세요. 자기 얼굴만 보세요. 네. 못한다고 그게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이거 좋은데요? 태민 분.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합성한 것 같은데요. 합성 수준인데 태민 분. 이것도 좋은데 민호 안 나온 거 빼고는. 민호가 좀 잘렸어. 민호 잘린 거 빼고는. 이거 괜찮네. 계속 영어 괜찮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좀 아니다. 시선이 다 너무.
어 이거 괜찮네. 어, 괜찮네. 괜찮네. 이것도 괜찮죠. 어 괜찮아. 여기 앉아서 봐봐요. 어 이거. 네. 됐다 됐다. 5개 다 고르지 않았나요 우리? 네. 어 이것도 괜찮네. 다 골랐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것도 네. 괜찮네요. 나온 것 같은데. 네. 고른 거랑 볼까요? 네. 아 나 이거 고를래. 어 좋다. 이거 구도 괜찮다. 아. 등급. 오 이 깜짝이야. 오오오 이 깜짝이야. 어, 아 가슴에서 함께 뭔가 작당 모임. 네 후보가 나왔으니까 아, 이 중에서 다섯 개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섯 개가 나온 거예요. 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 우리가 다 골랐죠. 네 여러분 저희가 다섯 개를 다 골랐는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주실 차례입니다. 네 이 사진을 나중에 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지금부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5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 2, 3, 네. 4, 5번. 아 이게 에? 네, 잠깐만. 이게 근데 너무 비슷비슷한 사진인데. 그래요, 그래요. 한 번씩. 어, 오늘 금요일이고. 어쩌다 다 이렇게 됐니? 오늘 불금이라서. 친구들아. 뭐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어이구. 이 사진. 이 사진. 네.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전 이 사진이 좋아요. 저도 이 사진. 난 이 사진이 제일 좋아. 그럼 종현 씨와 태민 씨는 이 사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매우 올라왔어요. 못 고른다고. 아, 다 괜찮다고. 네. 그리고 진기 졸기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아무리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금 인터넷 방송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이거 아, 이 두 그거... 글자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니 진기 얼핀의 이게? 몰라요. 아 이분 진짜 그 방송이자 네이버에서 안 해가지고 아 지금 인터넷을 못 하시니까 다행인 거죠. 이거 아, 진짜 아시는 분이 이랬으면 저 진짜 반했어요. 아 방통위에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 엄청 즐긴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 이거... 아 그런 거요? 이거 안 돼요. 아, 이 상황은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저희가 골라왔으니까요. 네. 결과는 GQ 10월 호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아 지금까지 컨템포리 밴드 비나의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샤이였습니다. 이상. 오 효과. 야. 정자. 장소연도 아니고. 네, 오케이. 사진은 제일 어려워.